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1년 6월 5일 토요 경마 과천 부산 징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좀 전에 금요 경마가 끝났고요. 이제 토요 경마입니다. 자, 오늘 금요 경마 오늘 조철과 함께 하셨던 전국의 징검다리 팬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몇개좀 먹고 왔습니다. 일경주부터 깔끔하게 8.5배짜리 때리고 바치기 딱두 방으로 완장으로 스타트 잘 걸었고요. 3경주 역시도 8번, 2번, 2번, 8번 3.3배까지 배당이 올라갔습니다. 완틀로 갖다 때려 먹었고요. 뭐 삼복승까지도 뭐 3.1배 돌돌말이었죠. 자, 그다음에 제주 오경주에서는 배당이 짭짤하게 걸렸습니다. 1번마 소풍을 대가리로 놓고 2번마 신의 은총이었죠. 발주만 제대로 나오면 가능하다. 10.2배 복승식 10.2배. 거기에 5번마 최고연주 3복승 19.6배까지 상승식은 조금 더 나왔고요. 그 다음에 7경주입니다. 1357 7경주 제가 요거 메인 승부로 갈까 말까 갈까 말까 하다가 제가 어제 그제 토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가장 강조를 했던 그런 경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들 조금씩 사실이라 생각을 하고 다른 경주를 하나 좀더 가져갔는데요. 역시나 5번마 특기생 정명일이 5번마 특기생이 쌍대가리까지 깔끔하게 들어오면서 상승식 61.2배가 나왔어요. 복승식 15.4배 거기에 9번마 해리킹의 3복이 붙어가지고 114배가 3복도 나왔습니다. 더더군다나 기쁨이 배가 됐던 게 공개 추천했던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가장 빠른 금요 예상 수요 프레시에서 추천을 해드렸던 5번마 특기생이 멋지게 들어와서 조철도 기분이 좀 좋았는데요. 뭐 삼쌍도 엮어서 사셨다는 분 계셨습니다. 5천원 사셨다는 분 계셨는데 삼쌍이 871배가 나왔습니다. 871배. 자, 기분 좋은 7경주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 9경주, 10경주가 연타로 1, 3착으로 되면서 3복승만 걸렸어요. 9경주가 1번 어정적기를 놓고 때렸는데 1 놓고 3, 4를 때렸더니 3번, 4번, 1번 들어왔어요. 3복승만 20.5배고 10경주 역시도 이거 제가 2번마 초인전설, 1번마 성산대장 1번, 2번, 2번을 좀더 낮게 본다. 야, 2번, 12번, 2 놓고 1, 12 때렸더니 1, 12, 1, 12, 2 들어왔죠. 3복승 55.7배. 뭐, 3복승은 짭짤했지만 그래도 복승식까지 맞춰드려야 저도 적중 결과에 올라가고 여러분들이 또 복삼복 짭짤한 건데. 11경주의 급도 또 2, 3착이에요. 10번, 6번. 야, 이거 오늘 1사심리의 신의 장군 요거 2, 3착이고 뭐 마지막 12경주 메인 승부는 적중을 했습니다마는 받치기래서 뭐별 영향가가 없었습니다. 뭐 6배짜리 받치기 본전이나 한 거고요. 자, 아무튼 오늘 제주 경마 그런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뭐 그리 못한 예상은 아니다. 자평을 하면서 자 이제 씩씩하게 토요 경마 예상에 들어가겠습니다. 자뭐 오늘 토요 경마도 또 느낌이 좋습니다. 느낌이 좋고 오늘 토요 경마는 오늘 금요 경마는 제가 승부처를 좀 4경주로 좀 느지막이 잡아드렸는데 좀 아쉬웠던 게참 금요 경마 여러분들께 그 현장 ARS만 들으신 분들 ARS만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승부 경주만
참고하시는 분들이 많죠. 좀 비싸다 보니까. 아, 이거 진짜 고개 숙여서 사과를 드립니다. 일반 경주에서 적중 경주가 대부분 나왔고, 승부처에서는 2, 3차, 뭐 삼복승 이런 거.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고, 그래서 오늘 토요일 경마는 더더욱 승부처에 좀 신중을 기하고 승부를 잡았으니까요. 어제 ARS 승부경주만 청취하셨던 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고, 자, 오늘 토요 경마 정신 차려서 한번 빡세게 달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 경마는요, 좀, 첫 경주부터 좀 찍어먹기 승부가 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뭐 때려먹을 게 있으면 첫 경주고 마지막 경주고 갖다 때려야죠. 자, 1경주 승부처로 들어갑니다. 1경주 리드보컬을 대가리로 놓고 아나짜리 하나 찍어먹을 놈이 숨어있기 때문에 1경주부터 씩씩하게 찍어먹기 한방 들어가고요. 중간에 3경주, 7경주, 그다음에 8경주입니다. 1, 3, 7, 8. 부산 경마는 후반부 3개, 4경주, 5경주, 6경주고요. 메인 승부가 중간에 3경주, 7경주 과천. 부산은 5경주와 6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토요 경마도 오늘 뭐 금요 경마 열심히 공부한 대로 좋은 결과가 좀 나름대로 있었는데요. 자, 오늘 토요일 경마도 느낌이 좀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실망을 드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토요 경마 첫 번째 승부처 1경주부터 예상에 들어갑니다. 국산 6군 1200 별정 A형 안말 경주로 스타트를 합니다. 자, 제가 모두 예상해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자, 암말이지만 체격 조건 좋은 9번 마 리드보컬입니다. 자, 이마필이 직전 경주 임기현이 출발 시에 착지 불량을 하면서 발주가 좀 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기본 능력이 있는 걸음을 보여줬는데요. 전개가 꼬이고도 끝에 와서 또 올라오는 그런 걸음을 보여줬습니다. 안쪽에 2번 마 파이널 에이스, 6번 마 리멤버 웬, 야 요런 선행형 마필들이 있지만 9번 마 리드보컬도 결코 선행력이 없는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을 제끼고 선행을 나가면 쌍대가리까지 올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자 9번 마 리드보컬을 대가리로 놓고 갑니다. 자 9번 마 리드보컬을 놓고 여러 개의 마필이 팔립니다. 안쪽에 있는 2번 마 파이널 에이스, 6번 마 리멤버 웬, 두 마리는 선행형 마필들이고요. 직전 경주에 2번 마 파이널 에이스는 선행 가서 버텼고, 6번 마 리멤버 웬은 최외곽 게이트에서 갈고 선행 나갔다가 직선에서 좀 무뎌졌는데 줄어든 경주 거리가 좀더 유리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자, 요거 2번도 그렇고 6번도 그렇고 조철의 주력마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받쳐놓고 자 9번 마 리드보컬을 대가리로 가는 경주기 때문에 자 2번이나 5번은 압박을 받을 수가 있겠고 혹시나 선행을 뺏기면 입상에 담보를 못하는 그런 마필들입니다. 네, 나머지 후보군에 있는 마필들 중에서 직전 경주 초반에 탐색성 경주로 일관을 했던 바구루니의 3번 마 고우헤드, 그 다음에 외곽으로 밀려 돌았던 4번 마 골드 스파이크, 거기에 이철경이의 배당만 나오면 미친 듯이 때리고 들어오는 이철경이 7번 마 신데렐라, 거기에 외곽에 직전 경주 끈끈한 걸음 보였던 13번 마 그린 최강까지 한 7두의 마필이 후차권을 나눠 가질 그럴 경주인데 조철이 요런 경주 좋아하죠? 찍어먹기 들어가는 겁니다. 자, 임기영 기수의 9번 마, 리드보컬을 대가리로 놓고, 불안한 인기 마필들 정리를 해놓고, 주력 한 방으로 아나짜리 한방 찍어먹으러 들어간다. 9번 마, 리드보컬, 대가리 놓고 찍어먹기 한 방.
첫 승부, 첫 배, 첫차 타고 한 방, 토의 경마, 시원하게 출발하겠습니다. 자, 일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승부처가 이게 삼경주입니다. 국산 5군 1400 핸디캡. 자, 요거 삼경주는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로 갖다 때리는 예측권 20장. 메인 승부로 때리는 경주입니다. 자, 역시나, 아, 이거 목이 좀 쉬어가지고, 목이 좀 갈라지는데 여러분들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자, 1번 마, 모닝 힐입니다. 데뷔 이래 2연타 때리고, 직전 6월 16일 경주에 나왔는데, 출발 때 진입을 거부하면서, 출주 취소가 됐던 그런 마필인데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메모를 해 놓으십시오. 주로 출장 잘 해가지고, 출발 때만 잘 들어가면 대가리인데, 혹시나 출발 때또안 들어가려고 버팅기면은, 승부 강도를 조금 내려가지고, 공략을 부탁을 드립니다. 발주대만 제대로 들어가면 다시 한번 쌍대가리 이상 없다라고 생각하는 마필. 기본 능력 돼 있고 거기다 1번 게이트까지 뽑아들었고 자 선행 선입 다 좋습니다. 특히나 1번 게이트를 잡았기 때문에 뭐 33조 문성혁이 데뷔부터 지금 2연승 궁합을 맞추고 있는데, 자, 발주대만 잘 들어가면 이상 없는 대가리다. 아마 요거 현장에서 뭐 믿네, 못 믿네, 불안하네, 어쩌네, 말들이 좀 많을 거예요. 발주대만 잘 들어가면 대가리 이상 없다. 자, 1번만. 모닝일. 자,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자, 후차권에서 이것도 여러 두의 마필이 혼전 접전입니다. 자, 이번 경기 1번만 모닝힐은 1번 게이트까지 들어갔고, 뭐, 레이팅도 32면은 꽉차 있죠? 레이팅 차 있는 마필들이 꽤 많아요. 2번, 3번, 다 레이팅이 꽉차 있는데, 어차피 여기서는 때려 먹는 놈이 때려 먹는 겁니다. 자, 1번만 모닝힐 놓고, 직전에 추입으로 날라왔던 2번마 파이팅 나옴. 역시나 추입으로 대가리 까고 이제 승군전 맞는 3번마 포텐셜 에너지. 꾸역꾸역 버티기 성공했던 6번마 좋은 관계. 뭐 이빠이 같은 그런 걸음이지만 그만큼 배당의 메리트가 있는 또 이철경이. 9번마 모닝프레쉬, 선행가서 버티기 시도할 10번마 파워돌풍, 끈끈한 모습으로 입상에 성공한 인기 8이 팔리고 입상했었죠. 배당을 했었던 11번마 클린업 트리오, 자 문세영이 다시 한번 기승을 한 12번마 운해창천, 자 상당히 많은 마필들인데 역시나 1경주 승부와 마찬가지로 자 요거 3경주는요. 일경주보다 배당이 조금 더 나오게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 삼경주를 제가 예측권 20장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로 잡았는데, 자, 일경주 찍어 먹고, 삼경주도 또 자신 있으니까, 일경주, 삼경주, 연타로 한번 찍어 먹겠습니다. 자, 일경주에 이어서 삼경주 예측권 20장. 자, 요거 오늘 전반부 최대 승부처입니다. 무조건 한배 타고 시원하게 찍어먹기 상한가 한방 달려갈 테니까 자 삼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상한가로 한번 멋지게 달려보겠습니다. 자 다음 자두 번째 메인 승부죠. 행운의 럭키 세븐 7경주입니다. 자, 국산 4군에 1700, 레이팅 50까지.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자, 요번 경주는 달라박스 대가리를 하나 놓고 공략을 하는
자, 예측권 20장, 1,000만 원. 상한가 때려먹는 그런 경주입니다. 달러 박스 대가리. 자, 조철의 달러 박스 걸리면 상한가 넘어가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자, 이번 경주 아마 인기 1위. 대다리가 유력시 되는 2역 기수가 기승을 한 8번 마 만석지기인데요. 그죠? 만석지기가, 최근 2연속 입상, 대가리로 팔립니다. 하지만 직전 경주에도 이빠이 가가지고 선행 가가지고 한타 덜미를 잡혔는데, 자 물론 뭐 외곽을 돌면서 전개가 좀 무리했던 박태정 기수의 전개가 무리했던 그런 그림은 보이는데, 역시나 그래도 58kg 부담이 좀 과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8번 마 만석지기를 뒤로 돌려놓고요. 자, 이번 7경주에는 8번 마 만석지기보다 때려먹을 놈한 놈. 직전 경주에 전개가 상당히 꼬였던 놈이 하나가 있는데, 그 놈을 달러 박스에 대가리로 놓고 메인 승부 들어가는 게 바로 7경주입니다. 자, 1700이고요. 자, 요거 1번 마 정문 서미트. 예, 임다빈 기수가 직전에 좀 늦추입으로 아쉬움을 남겼죠. 끝걸음은 남아 있었는데, 임다빈이보다 2kg 좀더 태우더라도 직전에 잘 탔던 정준이를 다시 올려놨습니다. 홍대 마방에서 정문 서미트 바닥 추임마죠. 앞선에서 좀 찌글찌글해지면 바로 날라오는 마필이고. 직전에 전개가 좀 무리하게 꼬였던 5번 마 라온 제임스가 있습니다. 계속 인기권으로 팔립니다. 인기순위 4위, 4위. 자, 6번 마 최강 파티라는 마필도 직전에 후미권으로 밀렸다가 시원하게 날라 들어오는데 한타가 부족했습니다. 7번 마 이글 아이 역시도 멀로 기수가 안쪽에서 좀 고로시를 당하면서 인기 9위로 팔렸는데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자, 요것도 냄새가 좀 났고. 자, 외곽에 10번 마 금화 슈프림입니다. 이놈도 착수는 6착이지만 착차가 별로 없었던 그런 마필이고. 자, 윤근이가 다시 한번 올라탔습니다. 자, 요거 8번 마 만석지기를 이기러 갈. 만석지기는 지금 레이팅 50까지 꽉차 있습니다. 스쳐 지나기만 해도 승분을 하기 때문에 최선 승부가 예고는 됐지만, 또 우리가 2역 기수의 기승술 아시죠? 빼먹으면 또 확실히 빼먹는 거. 자, 그런 거는 뭐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집이든지 일단 레이팅이 꽉 차서 승군을 하면 대가리 치고 승군해 주길 바라는 게 조교사들의 마음이죠. 기승기수들이 알아서 기는 거죠. 자, 그래서 요번에 8번 마 만석지기에 풀 레이팅에 풀 부담 중량에, 자, 아무래도 불안해 보인다. 요거 뒤로 돌려놓고, 자, 요번 7경주에 조철이 노리는 달러 박스, 8번 마 만석지기는 못와도 요놈은 온다. 자, 달러 박스 대가리. 기승기수도 적당한 기수가 지금 올라탔습니다. 배당도 짭짤하게 나오고. 자, 8번 마 만석지기와 들어오면 뭐 주력 한 방이 될 것이고, 만석지기가 부러지면서 나오는 중배당, 고배당까지 노리는, 자, 7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상한깜방 또 때려낼 테니까요.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조철하고 환불 하시자고요. 자, 7경주 메인 승부였습니다. 자, 후반부 연타 두 개인데 7경주에 이어서 이제 8경주 오늘 마무리 문지방 넘어오겠습니다. 자, 6월 5일 토요경마 마지막 8경주입니다. 혼합 3군의 1400 핸디캡. 자, 이번 경주는 대가리가 하나 서 있습니다. 승군전 맞았습니다마는 문세영이가 기승을 한 8번 마굿 필승.
18번 마 9필승. 승군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kg 감량까지 덜어냈고, 뭐 동거리 1400이고 1400의 경주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 문세현 기수가 승군전임에도 불구하고 실수하는 일 없을 거다, 이렇게 믿는 8번 마 굿필승 쌍승식 대가리 놓는데, 9마리 출주지만은요, 이거 안쪽에 있는 5번 마 5번 판타스틱 콤비, 6번 적벽신화. 자, 요 두 마리 꺾어내면 7마리 싸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5번, 6번 꺾어내면 8번 마 9필승 놓고 6마리만 잘 찾아먹으면 되죠. 그죠? 그 중에서 제가 여기다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듯이, 뭐큰 배당은 아니지만 깔끔하게 두 방이면 끝나겠다. 9필승이 대가리인데도 다 팔립니다, 다. 5번, 6번, 이것도 아마 뭐 많이 나와야 1, 20배 거 나올 겁니다. 요거 두 마리 꺾어 놓고 딱 찍어 먹기 두 방이면 깔끔하게 끝나겠다. 뭐, 어떤 놈, 1번 매치 캡틴부터 9번 파노라마 선까지, 나머지 마필 중에서 싹 꺾고 때리고 받치기 두 방으로 압축이 되기 때문에, 자, 요번 경주는 마지막 승부처 기분 좋게 먹고 퇴장하려고 승부처로 골랐습니다. 자, 그래서 7경주 달러박스 메인 승부에 이어서요, 자, 요거 8경주 9필승 쌍승식 대가리에 요번 경주 재밌는 한 방짜리 찍어 먹을 놈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 놈에다가 한방 때리고 하나만 받치면 되겠습니다. 자, 8경주 A급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8경주도 맞춰먹을 자신 있으니까요, 현장 예상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과천 경마 그렇고, 이제 부산 경마 후반부 4, 5, 6이라 그랬죠. 부산 경마 4, 5, 6인데요. 자, 먼저 오늘 부산 경마 첫 번째 승부처 4경주입니다. 국산 5군 1600 핸디캡 레이팅 35까지. 제가 요거는 월요일날 조철 힐링 라이브에서 부산 경마 대가리 두 놈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는데, 자, 오늘 승부처는 두 경주 모두 조철이 추천을 드렸던 고놈들 둘 다 대가리를 놓고 승부에 들어갑니다. 자, 그 첫 번째로 추천드렸던 놈이 바로 9번 마 그레이트 댄스죠. 직전 경주에 승군전에 아쉬운 3착이었는데, 경합한 게 첫 번째 페인이고, 두 번째는 경주거리가 1400에서 1800으로 급격하게 늘었던 게 두 번째 페인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1600으로 경주거리 줄었고, 외곽이긴 하지만 뭐 안쪽에 별다른 선행마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슬금슬금 갈고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9번 마 그레이트 댄스, 자,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자, 요거 여러분들 6번 마 아델 스마트, 요게 제가 볼 때 한 3배 정도 대길이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3배. 하지만 그래봐야 이거 승군마입니다. 요것도 그래봐야 승군마고, 이놈이 입상에 성공을 했을 때는 그 딱 여유가 있게 입상을 못했었어요. 직전 경주도 대가리를 치긴 했지만 앞선 마필들이 따라붙질 못해가지고 이놈이 꾸역꾸역 올라왔었는데, 자, 요거 9번 6번 자, 요거 본전 방어만 딱 해놓고 딱 한 마리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요놈이 갖다 꽂는 그런 그림인데, 이게 최근 보여준 게 별로 없어가지고 이게 좀 안 팔리고 덜 팔리고 그러더라고요.
6번만 아델 스마트보다는 조철이 볼때 요놈이 훨씬 나은데. 자, 그래서 6번만 아델 스마트를 뒤로 돌려놓고 요거 오리지널 찍어먹기 한 방으로 들어갑니다. 9번만 그레이트 댄스를 대가리 놓고 6번만 아델 스마트. 자, 요거를 딱한 마리만 받쳐놓고 나나짜리 한 방. 최근에 보여준 게 없어서 안 팔리고 덜 팔리고 하는 아나짜리 한 방. 자, 고놈에다가 찍어먹기 한방 들어가는 승부. 9번마 그레이트 댄스 대가리고 찍어먹기 한방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4경주. 첫 번째 부산 승부처. 시원하게 적중으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 자, 이제 부산 메인. 5경주와 6경주 메인 들어갑니다. 자, 혼합 4군 1200 핸디캡으로 열리는 부산 5경주.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부산 거. 자, 이번 5경주도요. 대가리가 부러지면 뭐할 말이 없는 그런 경주지만, 대가리만 들어오면 무조건 먹었다. 대가리만 들어오면 먹었다. 총 14마리가 출전하는 부산 5경주 1800입니다. 아, 1200입니다. 1200. 이게 어디 갔냐? 이게 어디 거가 펴진 겁니까? 이거 잘못 펴진 것 같은데요. 자, 5경주. 일요일께 펴졌네요, 일요일께. 자, 부산 5경주. 자, 1번마 킹 오브 더 매치입니다. 킹 오브 더 매치. 데뷔전 갖는 마필인데, 몸값이 1억 2,400만 원짜리. 자, 오랜만에 또 19조 김영간 마방에 물건이 하나 될 놈이 들어온 것 같아요. 1번마 킹 오브 더 매치. 순말 3세짜리인데 아끼고 자시고 할 시간이 없죠. 3세고 데뷔전을 1200으로 갖는 부담감은 좀 있지만 뭐 다른 마필들도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1200 가서 입상한 마필들이 한두 마리 보이긴 합니다만은 꾸역꾸역 와서 대뜬 그런 걸음이고. 자, 요거 1번마 킹 오브 더 매치가 아마 외곽 게이트로 잡혔으면은 제가 이거를 승부처로 가져가질 않았을 건데, 1번 게이트로 잡아들었습니다. 거기에 유현명이가 탔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거는, 주행심사 봤는데, 뭐, 능검 기록도요, 뭐, 물론 좋았지만은, 이 채찍발이 좋더라고, 채찍발. 직선에서 채찍을 툭툭 대봤더니 아주 그냥 주폭이 쭉쭉 나가요. 거리를 좀더 벌리고 나가더라고요. 물론 이런 마필들이 뭐 외곽에서 뭐가 하나 휘리릭 감고 넘어와서 얘가 안쪽에 흙 맞고 갇혀버리면 빠다리가 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유현명이 1번마 킹 오브 더 매치. 여기서 뭐 그냥 선행 쏘고 나가. 한 바퀴 잡아 돌리는 그림입니다. 자, 이번 5경주가요, 총 14마리가 출주를 한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배당이 이거 의외로 짭짤합니다. 대가리 놓고 찍어 먹기가 들어가도 충분히 환수가 나오겠다. 그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자, 요거 5경주. 오늘 부산 경마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어떤 놈이 대길이 갈지도 잘 모르는 그런 경주입니다. 뭐 4번 퀸 마블이지, 5번 티자티드, 6번 아침빛, 거기에 9번 골드 캔디, 뭐 8번 투혼의 반석, 이런 마필들, 12번마 스키터. 전부 직전 경주에 인기마로 팔리고 한꺼풀 벗겨졌던 그런 마필들이 후차권을 다툴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에 이거 뭐이 말이 왜안 팔리나 싶은 그런 마필이 하나 반짝반짝하게
숨어 있습니다. 이거 아마 현장에서 상당히 고배당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경주거리가 1200이라는 거에 주목하시고, 자, 이번 경주 느닷없는 고배당이 하나 붙어올 수도 있는 그런 경주고, 불안한 인기 마필들도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특히 외곽에 이런 12번 마 스키터 같은 것들 직전 경주 인기 1위 팔렸죠. 조철이 불안하다 그랬죠. 1번 게이트에 페로비치고 능검 잘 받았고 1분 01초에 능검 팔리고 부러졌습니다. 물론 현재 1번 킹 오브 더 매치도 01초에 1번 게이트지만 얘하고는 다르죠. 그때 당시에 페로비치 기수가 선행을 못 받아내면서 흙맞고 뒤졌는데, 자, 1번 마 킹 오브 더 매치는 선행 가는 그림으로 보기 때문에, 자, 이게 12번 마 스키터 같은 거는 이거 불안한 인기마입니다. 자, 1번 마킹 오브 더 매치 대가리로 놓고 예치권 20장. 멋진 승부가 될것 같아요. 중배당으로 한방 때리고 고배당까지, 느적 없는 고배당까지 한 마리 안고 가면서, 자, 여러분들께 기쁨을 선사해 드릴 수 있는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5경주. 자, 요거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자, 멋지게 상한간방 때려내겠습니다. 부산 5경주였고요. 자, 이제 오늘 부산 두 번째 메인 승부 6경주입니다. 혼합 3군의 1600 핸디캡이고요. 자, 부산 6경주 역시도 제가 월요일 조철의 힐링 라이브, 조철 스타일 라이브 방송, 월요일 방송에서 두 번째로 추천을 드렸던 2번 마 히트 예감입니다. 승군전 맞았습니다만은 상대 별볼일 없어요. 지금 혼합 3군으로 뛰어 들어왔는데, 자, 2번 마 히트 예감은 대가리 왔다. 의심하지 말자. 승군전이기 때문에 또 4.5kg 감량까지 생겼고, 자, 2번 마 히트 예감 놓고 어떤 놈에다 갖다 한방 때리냐. 요게 제가 지금 여기다가 10배 완짱이라 그랬죠. 지난주에는 한라거울이었죠. 한라거울. 박제희가 탄 한라거울. 제가 한 15배, 20배 나올 거라 그랬는데 7점 몇 배까지 떨어졌어요, 현장에서. 자, 요것도 분명히 히트에 감에 10배는 나와야 정상인데, 이게 현장에서 몇 배나 나올지 모르겠어요. 바람이 어떻게 불지. 아마 분명한 거는 데끼리마 거는 6번 마 로키 스카이가 갈 겁니다. 6번 마 로키 스카이가. 하지만 요번 경주 노리는 마필, 요번 경주 노리는 마필은 로키스카이가 아니기 때문에, 자, 요번 경주를 제가 메인으로 한방 들어가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2번 마 히트에감 놓고, 자, 이 6번 마 로키스카이가 대길이 가는데, 이게 왜 제가 이걸 안 보냐면은, 안 보고 뭐 받쳐갈 수는 있겠죠, 현장에서. 월요일 날 제가 이거를 이 2번 마 히트 예감을 추천을 드리려고 2번 마 히트 예감을 추천을 드리려고 이 조교 동영상을 보는데, 보다 보니까 대길이 팔리는 6번 마 로키 스카이도 제가 같이 보게 됐는데, 안 봤으면 몰라도 이게 보다 보니까 너무 고개가 들리고 앞발도 들리고 자세가 너무 높아요. 예전에 그런 모습이 그렇게 심하지 않고 안 보이고 그랬었는데, 뭐 경주 기록만 보고 직전 경주 4월 11일 이경주에 보면은 골든벼락에 이어서 2착, 이거 안볼 수가 없는 말인데, 훈련 시 모습이 영 꽝이더라. 앞발이 너무 들리고 대가리도 너무 높고 아주 공중공중공중 뛰면서, 과연 그런 자세로 1600을 돌겠느냐. 조철이 고개가 좀 깨우뚱깨우뚱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번 경주를 제가 메인 승부로 잡았습니다. 뭐 그냥 배당이 대길이니까 안 본다 이게 아니고,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이유가 분명해야 되는데,
자, 2번 맛 히트의 감은 역시나 월요일 라이브 방송에서 추천한 대로 대가리인데. 자, 6번 맛 로키스카이를 제가 덜 보고 안 보고 한다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면에 조철이 메인으로 한방 때려 먹을, 자, 요거 10배짜리라고 제가 예고를 드렸는데, 자, 이 10배짜리 한방, 요놈의 훈련 상태는 상당히 좋고, 또 경주거리가 1600에 딱 맞아떨어지는 한 놈이 조철의 눈깔에 딱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요번 경주는 뭐, 이거저거 제일 거 없이 거기다가, 고놈에다가 한방 때리는 메인 승부다. 딱 걸렸다. 요거 상한가 한방 그냥 꽂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번 마 히트 예감 대가리로 놓고 대끼리 팔리는 6번 마 로키스카이를 뒤로 돌려놓고 자 상한가 한방 찍어 먹으러 가는 아나짜리 자 6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시원하게 한 구라 찍어 먹을 테니까요. 자, 여러분들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자 조철도 멋진 적중으로 보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월 5일 토요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실전 배팅 추천 경주 다 공부를 좀 해봤는데요. 과천이 1378, 부산이 456, 그중에 메인 승부가 3경주, 7경주고요. 과천 3경주, 7경주, 부산은 5경주,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뭐 오늘 방송 이거 끝나고 다 보시고 오늘 금요 경마 아무튼 그런 대로 배당도 잡았고 뭐 삼복승 114배 뭐 20배 55배 그다음에 완짱 완짱 하지만 승부처에서 제가 조금 적중이 안 나와서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내일 토요 경마에서는 좀더 승부처에서 좀더 야물게 적중으로 달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자, 내일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